본치 달랍니다. 이거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 찾아보세요. 그래서 뭐 아무도 가볼까요? He used to live in a small town. 계속해서 2번. She would watch TV while she was lying in the sofa. She would watch TV while she was lying on the sofa. 3번. She would play basketball in the park.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채점 다 맞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나한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나한테 투들이 맞는 거죠. 틀린 거두 개, 빨리 찾아내. She used to live in a small town. She would watch TV while she was lying on the sofa. He would play basketball in the park. 모르겠나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다시 봅시다.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의 제목이 used to 하고 그 다음에 would에 대한 얘를 왜 같이 배우죠? 네, 뭐 우드는 사실은 여기 말고 딴 데, 딴 동네 가서 놀아도 되는데 얘랑 같이 왜 끌려 이 방에 왜 끌려 들어왔지? 얘가 뜻이 많죠. 뭐 미래 과거형일 때도 있고 미래 과거형이기 때문에 여기 끌려온 건가요? 아니, 여기 미래 과거형이 아니고 얘가 무슨 뜻이야?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는 뜻으로 둘다쓸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둘이 등장한 거죠. 그렇죠? 어? 네. 근데 여기 들어간 동사가 얘가 아무 동사나 얘가 아무 동사나 다 잡아먹는다 아니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응? 자 여기에는 뭐 어떤 동사 여기 들어간 동사를 일단 구분 짓는 기준은 상태 동사와 동작 동사라는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있죠. 그렇죠? 그럼 얘는 둘다올수 있습니까? 얘는 뭐만 와야 되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동작 동사고 뭐가 상태 동사인데? 내가 이렇게 구분하라 그랬어 분명히 뭐뭐 뭐할수 있는 거뭐뭐 어떤 시제 만들 수 있는 거 무슨 시제 무슨 시제 무슨 시제 진행형을 만들 수 있으면 동작 동사라 그랬고 진행형이 안 되면 상태 동사라 그랬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he is living in a small town 됩니까? 그런 표현 본적 있나요? He is living in a, 되죠? 그러면 he, 여기는 he used to live in a small town 해도 되고, 뭐 해야 된단 말이야? He would live in a small town 하면 된단 말이죠. 둘다 된단 말이죠. 동작 동사기 때문에. 그러면 she is watching TV 이런 표현 있습니까? 그렇죠? 무슨 동사야? 동작 동사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would watch TV 또는 뭐 해야 된다? used to watch TV. 둘다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he would 자, playing basketball 이런 거 있습니까? 그렇죠? 그 would 대신에 못 써도 돼. you too 써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맞았죠. 맞습니까? 안 속네. 맞습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신개념으로 개발해 오셨어. 와. 맞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패턴은 본 적이 없어.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칼질하기죠. 그는 밤새도록 공부를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지 절대로 안 한대요. 누구는? 어떻게? 뭐 하곤 했었다, 공부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 그래서 he would study all night. 안 되겠죠? He would study all night, but now 이런 말이 생겨야 됐죠? But now he doesn't. 그렇죠? So he would study all night, but he doesn't. But now he doesn't study all night. 그렇죠. 고3이 끝난 거 맞죠?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e is studying 이런 거본적 있습니까? He is studying. 네. I am studying. 그러니까 would도 되고 used도 된단 말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브라이언 오후에 수영을 가곤 했었다 누구는 브라이언 언제 오케이 수영 가곤 했었대요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수영 가다가 뭐죠 아 그런가요 낚시 가다 그렇죠 수영 가다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브라이언 would go swimming in the afternoon. 맞습니까? Brian would go swimming in the afternoon. 맞습니까? I am going swimming. I am going. 이런 거 됩니까? I'm going. 이런 거 없나요? would도 되고, used도 다 된단 말이죠. Brian would go swimming in the afternoon. 오케이. 3번. 그 건물은 이전에 백화점이었는데, 지금은 백화점이 아니다. 라 말이죠. 누가? 언제? 전에. 이런 말은 안 나오죠. 뭐였다? 백화점이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the building used to be a department store. The building used to be a department store. 그러면 it is being a department store 이런 거 있나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문에 얘는 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럼 4번.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I traveled 어찌? A lot 하게 많이죠 많이 어찌 여행했다 많이 여행했다 when 언제 before 그러니까 전에는 but now I don't 그러면 travel I am traveling 됩니까 그렇죠 근데 칸이 있다 보니까 I 그렇죠 I used to travel a lot 그러니까 뭐 대충 쓸게요 그러니까 okay. I would travel a lot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there was a big tree here before, but now it is gone. 여기에 gone의 뜻은 그렇죠. 사라지다? 사라진, 없어진 어떤 시죠? There was a big tree before here before, but now it is gone. 그러면 뭐 이거 무슨 동사죠 이거? 동작 상태? 동작 상태? 그러면 there used to 그렇죠. There used to be a big tree here.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must have pp, cannot have, may have pp, cannot have pp. 그 다음에 뭐 41은 당연히 못 하겠어. 포커스 41은 should have pp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 단계 어디로 보내는 거였더라? 한 단계 과거. 맞습니까? 그럼 must have pp는 과거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쵸?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 할때 must have pp죠, 그쵸? 과거에 뭐뭐 했어야 했었다는 뭔데? 아, 과거에 뭐뭐 했어야만 했었다. 나는 어제 거기 가야만. 그쵸, had to였죠. 그니까. 오케이. 여기에 있는 must, may, cannot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전부 뭡니까? 어? 그거 말고. 추측이죠, 추측. 전부 추측이 확신하면, 확실히 포지티브하게 추측하면 must have pp. 확실히 네거티브하게 추측하면 cannot have pp. 일리가, 였을 리가 없다. 뭐, 뭐, 잘 모르겠으면 may, 뭐, 였을지도 몰라.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She by herself. She must have done the work by herself. 해석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더 The guest may have already arrived. 그래서 그녀는 어찌 스스로 혼자죠. 스스로는 for himself겠죠. For herself. 그렇습니까? 그녀 혼자 언제 그 일을 다한 게 틀림없다? 됐습니까? 언제란 말꼭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그녀는 과거에 혼자서 그 일을 했던 게 틀림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게 했었죠. 그쵸? 바꿔 쓸수 있는 거 수업했잖아. 그쵸? 바꿔 쓸수 있는 거 가볼까요? I'm sure I'm sure that she did the work by herself. 그렇죠. I'm sure that she did the work. I am sure she did the work by herself.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guests may have arrived. 그래서 그 손님들이 벌써 도착했을 수도 있다. 언제? 과거에. 과거에 벌써 도착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같은 표현
It is possible that the guest have already arrived. 됐습니까? Have plus PP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 과거에 한 것이 과거의 과거 시제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have already arrived 하면 되겠죠. It is possible that the guest have already arrived. It is possible. It was possible이 아니다. 현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행동을 했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현재에 있습니다. 내용 2번 한번 가볼까요? She may have been busy. He may have been busy. Today. He may have been busy today. 그래서 2번 She cannot have skipped the breakfast. She cannot have skipped the breakfast. 계속해서 민수, the boy. The boy must have lost his way wandering in the street. Wandering. 맞네, wandering. The boy must have lost his way because he was wandering in the street. 그쵸? wonder 같은 동사 당연히 알죠, 그쵸? 그쵸? 뭐, 궁금해하다 이 말이죠, 그쵸? 그쵸? 어? 어 살짝 달라요? 옜다, 궁금해하다. 살짝 다르잖아요. 뒤를 아까 왜, 아까부터 왜 뒤를 깜빡깜빡거리냐. 깜빡깜빡거렸다. 됐습니까? wonder, 방황하다, 배회하다. 오케이. 그래서 he may have been busy today. 그는 언제 오늘. 근데 이 오늘의 느낌은 언제의 오늘, 현재의 오늘, 과거의 오늘, 과거의 오늘이죠. 지나간 오늘 동안 뭐 했을지도 모르겠다. 바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는 오늘 바빴던 것 같아.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바빴던 과거에 바빴던 것 같대라고 얘기하는 거고. She cannot have skipped breakfast. 그녀는 아침을 그렇죠. 건너뛰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녀는 아침을 걸렀을 리가 없어. 분명히 먹었어. The boy must have lost his way. 까지 일단 그 무엇이면은 언제 무엇을 뭐 했음에 틀림없다. 과거의 길을 잃었음에 틀림없다. Because he was wandering in the street. 그가 길거리를 방황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게 과거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여기 must have lost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헤이. 계속해서 뭘 또 컨닝을 하십니까? 자, 오케이. 그래서 한번 더 가볼까요? Justin may have suffered from a bad cold. Justin may have suffered from a bad cold. Justin may have suffered from a bad cold. 오케이, 2번. The man must have stolen my wallet. The man must have stolen my wallet. 오케이, 그래서 3번. The car had not believed that Santa Claus exists. The girl cannot have believed that Santa Claus exists. Exist 뭐 이런 거지 뭐. 뭔가? 오케이, 그럼 이건 뭔데? Exit. 탈출하다. 맞습니까? 오케이, 저스틴은 언제? 저스틴은 언제? 과거에 뭐 했을지도 모르겠다. 독감으로 고통받았을 수도 있겠다. Suffer from is suffer from. 뭐뭐로 고통받다. The man must have stolen my wallet. 그 새끼 그게 내 지갑을 언제? 과거에 훔쳤 게 틀림없다. 그러니까 The girl cannot have believed that Santa Claus exists. 그 여자애는 언제 과거에
뭐 했을 리가 없다, 믿었을 리가 없다, 누가 뭐 한다는 것을 산타클로스가 존재한다라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존재한다는 건 무슨 시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팩트죠. 그렇죠. 산타클로스 존재하죠. 그렇죠. 자, 존재하죠.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뭐 진짜 뭐 하룻밤 사이에 선물을 모두 배달하며 딜리버하며 굴뚝으로 드나드는 산타클로스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산타클로스, 난 산타클로스다 하면서 선물 나눠주는 산타클로스 있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 기준이 뭐냐? 맞습니까? 요즘 굴뚝 있는 집도 있어요. 기준은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서 이거? 오케이. 그가 그 책을 직접 썼을 리가 없다. 누가? 그가 무엇을? 그 책을 어떻게? 직접 뭐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 썼을 리가 없다? 언제 썼을 리가 없다? 과거에. 이거 딱 써놓는 게 좋죠. 그렇죠? 그렇죠? 뭐 지금은 이것만 풀고 있으니까 저절로 튀어나오죠. 이거 막 섞어놔봐라. 지금가? 섞어놔봐라. 막 헷갈리죠. 예, 그래서 일부러 이런 거 자꾸 쓰는 겁니다. 내가 뭐 배우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he cannot have written the book himself. He cannot have written the book himself. 누구는 무엇을 뭐 했음에 틀림없다. 언제 과거에 봤던 게 틀림없어 줄거리를 줄줄 꿰고 있더라. 그래서 she must have seen the movie. 아, cannot have seen the movie인가요? 봤을 리가 없답니다. Must have seen the movie. 그래서 줄거리를 다 알고 있대. She must have seen the movie.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가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뭐라 그랬어? 이 여자가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뭐라 그랬어? 브루스 윌리스는 귀신이야! 이러면서 지나간 그 여자들. 맞습니까? 식스센스 몰라요? 아, 그 무슨 뉴스였어요? 예. 모름 말고. 옛날 영화죠? 그렇죠. 선생님이 옛날, 옛날 사람이라서. 다 봤어요. 근데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면 재미가 완전 없어집니다. 왜 그래요? 중간에 친구 새끼가 귀신이라고 죽을까? 그랬지만 그래도 자, 이번에 should have pp입니다. should have pp는 뭐를 표현하는 거다? regret. 그렇죠. 후회죠, 후회.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는 해석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 뭐뭐 해야 했었는데, 언제? 과거에. 뭐 했다? 하지 않았다. 뭐, shouldn't have pp는 반대죠. 과거에 안 했어야 했는데, 했다. 오케이. 그럼 가보겠습니다. She should have used the internet to do her homework. She should have used the internet to do her homework. But she didn't use the internet to do her homework. 2번. I should have studied for the exam. I should have studied for the exam, but I didn't study for the exam. 이라고 여기 아이는 누구 선생님이죠? 그쵸? I should have studied for the exam. 여러분들은 이런 후회 안 하잖아요. 그쵸? 그쵸? 여러분들 이런 3년 뒤에 이제 뭐아 그래요? I should have studied for the exam. 이거 픽스 타임테이블. 참네.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과거에 그렇죠. 과거에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유감스러워하고 있죠. 써야 되는데 안 써서 숙제를 못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 시험 준비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리고 그 점을 뭐 하고 있어? 후회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 후회하고 있어? 언제? 언제 후회하고, 현재 후회하고 있는 거죠. 말하는 시점에. 과거 행동에 대한 후회죠. 오케이. 야, 뭐, 공무원 시험은 뭐, 노래나 부르면 합격하는 거 아니야? 그쵸? 공무원 시험,
뭔가 노래나 부르면 돼. 뭔가 특정 상표를 막 말하지 마세요. 뭔가 예, 우리 이제 수업하는 거 전부 다 유튜브 채널에 다 올렸어. 그니까 네. 정말 재미 하나 없습니다. 그렇죠. 볼 일은 없죠. 그 어떻게 또 오니까 잘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혹시 뭐 스스로 오늘 수업은 이해가 안 돼. 막 이럴 때. 그렇죠? 그런 학생이 혹시 있다면 딱 보고 댓글 남기는 거 선생님 어느 분야 이해 댓글 딱 남기면 내가 그렇죠? 너는 뭐 하겠다? 보강하겠다 막 이러면 더 수업 못하고 댓글 절대 남기면 안 되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예, 제 목소리 잘합니다. 개코 못 알아보겠어요. 다음 핑크안의 알맞은 그 말을 보기에서 골라 관로 안의 단어를 이용해서 과거에 대한 regret을 express 하는 sentence를 write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You should not. You shouldn't have walked to her last night, but you did. 못해 왔어요, but you worked too hard last night. You shouldn't have worked too hard last night, but you worked too hard last night. 그래서 I should have called you yesterday, but I didn't call you yesterday. But I didn't 하면 되겠죠. But I didn't call you yesterday. I should have called you yesterday. 그 다음에 They should not have gone to the forest last summer. They shouldn't have gone to the forest last summer. 그래서 forest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다 죽었죠. They shouldn't have gone to the forest last summer. 맞습니까? Okay. But they did. 뭐 드셔봤어요? But they went to the forest last summer. 나 그래서 다 잡혀갔죠. 뭔 들어봐. 나 윈디고가 뭔지 몰라요. 네, 무슨 미디어인데 뭐지? 윈디고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도 미디가 아닐까? 오케이. 야,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발음이 여러분 참 좋아하는 문제죠. 뭐 쉽죠. 가보겠습니다. You shouldn't have said that. 입이 보살이다 이 말이죠. You shouldn't have said that.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떤 말을 했을까? You shouldn't have said that. 뭐라 그랬길래? That she is ugly. 뭐? She's fat. 아, 이때쯤 넘어가요. 그리고 잡혀갑니다. 아니, 죄송히 바뀌었지. 그래서 이거 보겠습니다. 아, 가볼까요? It was a great party yesterday. You should have come there. 그 다음에 She should have started work earlier죠. She should have started work earlier는 뭔 소리야? 그냥은 너 일찍 일을 시작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아서 일을 다 못 끝냈어. 오케이. 그래서 어제 파티가 끝내줬죠. 그래서 너는 뭐 해야 됐는데 안 왔다? 그렇죠. 거기 왔어야 되는데 안 왔다. 과거에 너는 그따구 소리를 하면 안 됐는데 했다. 오케이. 그 다음 너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 했는데 거짓말 해서 줘. 안 되겠다. 줘. 503 달아야 되겠다 이 말이죠. 가볼까요? 503 모르죠. You shouldn't have told a lie, but you
What you did. Did는 못해 읽어서 but you told a lie. 그래서 503이라는 번호를 가슴팍에 달게 되었죠. 그러니까 you should not have told a lie. 맞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어리 마세요. 맞습니까? You should not have told a lie, but you did. 그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너는 무엇을? 어떻게? 그렇죠. 여기서는 아니군요. 너무 많은 음식인데 우리말로 우리말 속해는군요. 너무 많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했는데 먹어서 돼지가 됐다. You You should not. You should not have eaten 말고 when? 그렇지. You should not have had so much food. 맞습니까? You shouldn't have had so much food. But you had so much food, so you are now a pig.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수자는 무엇을 선물을 누구에게 너에게 줘야 했는데 안 줬다. 맞습니까? 수자는 너에게 수자는 그죠. 그래서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너에게 주어야 했는데 주지 않고 자기가 뭐 했다? 배달 사고 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잔 should have given the dawn to you. 됐습니까? Should have given the present to you, but she didn't give the present to you. 됐습니까? 뭐 정치 얘기 했던 거? 어쩌고? 누가 뭐 내가 뭔 얘기 했나? 그렇습니까? 선생님 검은색 맨 조심하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아예 아우 저를 걱정해. 아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테아 넘버는 38 카테고리 health. healthy는 아니고 health. healthy는 형용사죠. 제목 타이틀은 yell for your health. 그러니까 일단 지난 시간에 조사해오라고 한 것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need to scream, fear the need to scream. 그래서 두 분의 명형부죠. 명형부 중에 뭡니까? 당연히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러니까 what do you do when you feel the need인데 어떤 need to scream? 그러니까 여기에 need가 동사가 아니죠. Feel the need to scream. Need는 need인데 어떤 to scream 할 need. 그다음에 letting out a loud yell can be good for you. 그래서 letting 뭐 ing에다 해놨으면 그거 궁금한 거죠. 뭡니까? 아 분사구문이죠, 그쵸? 동명사죠, 그쵸? 그쵸? 다 그쵸? 뭐야 당연히 동명사죠. According to ancient Chinese wisdom, letting out a loud yell can be good for you. It can be good for you. It can be good for you. 그러니까 동명사죠. What can be good for me? Letting out a loud yell can be good for you.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이 여기 있는 예의 품사는 뭐죠? Letting out a loud 명사죠. 여기 제목에 나온 예는 뭐죠? 아, 이거 명사죠. 네. 그렇죠. 그다음 얘는 동사로도 볼 수 있고 명사로도 볼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엔 동사로 보는 게 좋겠죠. 맞습니까? 명령문이 제목인 거죠. Yell for your health 하면서. 맞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뭐 명사로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명확하지 않죠.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Chinese people have passed on the practice for generations as a part of traditional medicine. So have passed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현재 완료 시제다. 그러면 어떤 용법이죠? 그렇죠. 계속이죠. 계속 패스했다. 됐습니다. 그 다음 pass on은 뭐죠? pass on pass by가 지나가는 거고요. 전달하다, 전수하다죠, pass on. Chinese people have passed on the practice for generations as part of traditional medicine. 다음, practice. 뜻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제일 먼저 배운 뜻은 뭐예요, 여러분?
연습하다 또 연습 또 아 그리고 또 더 주소 안 해봤어요? 여기 그렇죠 여기서 관습이죠 관습 됐습니까? 관습 프랙티스가 관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연습을 전달했다가 아닙니다. 관습을 전달했답니다. 그 다음에 4 generations가 뭔 뜻이겠어요? 여러 세대. 그렇죠. 세대에 걸쳐 하면 되겠죠. 에즈가 뜻이 많은데 여기는 에즈는 뭔 뜻이던가요? 조사해보니까. 에즈, 그렇죠. 에즈 a part of traditional medicine으로서. 아. They often practice it in their daily lives. 그래서 they에 대한 얘기. Chinese people. 그렇죠. Chinese people 대신 왔죠. Chinese people often practice it in their daily lives. Practice it. 그렇죠. Practice가 연습하다 이외에 뭐하다? 실천하다. 실천하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실천하다. 실행에 옮기다. Practice it. It은 뭐 대신 왔어요? 됐습니까? Letting out a loud yell 되시죠? They often practice it letting out a loud yell in their daily lives. Daily life가 뭐야? Daily life. Daily life.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 Daily의 뜻은 뭐야? Daily. 매일의. 그렇죠. 그럼 매주의는 뭐죠? 매주의. 그렇죠. Weekly. 매달의. Monthly. 뭐겠어? yearly. 됐습니까? 주기죠, 주기. 뭐가? 메모리가 모자라서, 내 머리가 모자라서. 됐습니까? 뭐, 그딴 거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보이니까. For example, this is he, this is he. 하여튼 중국 사람 성입니다, 이거. he, 이, 그거 아니죠. 됐습니까? 그 남자라는 그거 아닙니다. A 60-year-old woman from Hangzhou climbs to the top of a hill every morning and yells loudly for starting her daily exercise. Sometimes she yells out and others yell back. It makes her laugh and puts her in good mood. 뭐 하는 놈이야 이거? 그쵸? 뭐 드셔봤어요 그러면? Yelling loudly. 그렇죠. To yell loudly makes her laugh and puts her in good mood. Yelling loudly makes her laugh and puts her in good mood. 또는 뭐 여기까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yell out 하고 others yell back 하는 것이 makes her laugh. 아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도 다 봐야 되는 하여튼 이런 것이죠. 사실은 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Climb to the top. Climb to the top of a hill every morning and yells loudly before starting her daily exercise. Sometimes she yells out and others yell back, huh? 는 것이 makes her laugh and puts her in good mood. 됐습니까? 자, 그럼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Make a do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른 가능한 형태, left에 또 다른 가능한 형태, 없죠. 됐습니까? 얘는 그럼 왜 이꼬라지야? 그렇죠. 이것이 자 put A in good mood가 뭐야? put A in good mood. A를 어떤 상태로 good mood 넣었으니까 A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다. 아, 기분 좋은 상태, 기분 좋은 분위기로 몰아가다. put A in good mood. 자, it is believed that yelling is not only fun, but is also a good exercise for her lungs. 일단 해석부터 해보라고 했죠. 이거 해석하면 뭐예요, 인장? 내가 it is believed that 때문에 해석시킨 거죠? it is believed. 여겨진다. 여겨진다. 재미뿐만 아니라
또한 좋은 운동이라고 말해도 소리 지르는 것은 여겨집니다. Believed 이 수동태죠 지금 이거 is believed. 소리치는 것 is은 뭐 보면 뭐 아무 뜻 없는 뜻이 이거 가주어 진주어로 볼 수 있습니다. 진주어 여기 있죠.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것은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좀 폐를 위한 허파를 위한 좋은 운동이라고 여겨진다 믿어진다. 그러니까 by people.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해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노트를 보면 people believe that 이거였죠 원래. People believe that yelling is not only fun but is also good exercise for the lungs. 됐습니까? 원래 문장은 people believe that yelling is not only fun but is also good exercise for the lungs 였죠. 그걸 수동태로 바꾸면 it is believed that it is said that 이런 걸로 뭐뭐라고들 말한다 it is said that 뭐뭐라고 여겨진다 it is believed that 밑에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한 뜻이야? 그렇죠. 명사절이 이끄는 접속사 되시죠. 생략할 수 있죠. 목적으로 쓰였죠. Dr. Peter Califiura, an American psychiatrist agrees yelling can have positive effect. 그러니까, okay, positive. 반대말은? Negative. 그렇죠. Negative. 긍정적인 positive, 부정적인 negative. 그 다음에 effect는 몇 가지 정했죠. 일단 effect, 일단 effect부터 합시다. effect의 뜻은 그렇죠. 그럼 effect는 뭐든가요? 그렇죠. 얘는 동사죠. 얘가 명사형이고 얘가 동사형이죠. 맞습니까? 어떤 영향을 끼치다죠. 이건 effect는 영향을 끼치다. effect는 효과, 영향. 됐습니까? 그 다음에 effort는 뭐든가요? effort. 그렇죠. 얘는 노력이죠. 노력. 됐습니까? 비슷하게 생겼다고 막 머릿속에 막 때려 넣지 마시고요.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의미와 함께. 그럼 effective는 뭐지? effective. 효과적인. 민수는 안 해오고 열심히. 난 그런 거 몰라. 진짜 했어 안 해왔으면 묘사 잡고 있겠죠. 그쵸? He says that. 자 그래서 stimulate A to do가 뭐야? Stimulate A to do. Stimulate A to do. Okay, 그럼 명형 부 당연히 명사적이죠. A가 뭐뭐 하는 것을 자극하다. 그러면 스팀은 그러면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지금 이거 C로 시작하는 비슷한 거 보이지 않나 이거? 시츄에이션. 아, 시츄에이션이 C로 시작하나요? S로 시작하지 않나? Stimulate 대신에 C로 시작하는 건 뭐? Cause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결과를 초래하다. A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죠. 그럼 결국은 얘 보면 A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라는 뜻이니까 이거 쓸데없이 stimulate라는 이딴 거 말고 뭐 makes A 아 그렇죠. It says that yelling makes the brain produce. 이건 중 1, 2 버전이고 이게 중 3 버전이 이제 stimulate A to do가 나온 거죠. 맞습니까? stimulate의 뜻은 뭐예요? 자극하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elax 이거 뭐예요? 이 얘 꼬라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죠? 일단 품사는 뭐예요? relax의 품사는? 그렇죠. 동사죠. relax의 뜻은 뭐예요? 쉬어 다음에 help A do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relax의 또 다른 형태 뭐가 가능합니까? 그렇죠. to relax도 가능하죠. 준사역 동사니까 help people to relax. 오케이. 그래서 문법적인 거 숙제했던 거 확인해 봤고요. 숙제는 한 명이 했고요. 그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학생이 아니고 그 교육청에서 나온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나 감시하러 왔죠. 그렇죠. 오케이. 통과할 것 같나요, 선생님? 오케이.
What do you do? 맞아. What do you do? 팩트를 묻고 있으니까 현재 시제 뭐 하노? When you feel the need and need인데 어떤 need? To scream. 소리 질러야 할 필요를 느낄 때. 여기 need는 명사죠. 어떤 필요? 소리 질러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뭐 하노? According to ancient Chinese wisdom. 뭐에 따르면? 고대 중국의 지혜에 따르면 어떤 뭐 옛날부터 해오던 어떤 커스텀이 있단 말이죠. 트레디션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Letting out a loud yell can be good for you. 뭐 하는 거? 큰 소리를 지르 밖으로 배출하는 것은 네 건강에 좋대요. Chinese people have passed on the practice. 누가 뭐 했대요? 뭐를? 그러한 관습을 for generations as a part of traditional medicine. 그렇죠. Traditional medicine, 민간요법의 일부분으로서 수세대에 걸쳐, generation 하면 세대죠. 걸쳐서 이러한 관습을 전해왔습니다. They often practice letting out a loud yell in their daily life. 그들은 자주 뭐 했대요? 실천했죠. 큰 소리를 지르는 거, letting out a loud yell 하는 거 in their daily life.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중국에 가면 갑자기 소리 지르는 새끼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중국 애들이 For example, 예를 들어 Mrs. He 동격이죠. 지금 동격 몇 살이 돼요? 60 먹은 할매인 어디 출신이에요? 항저우 출신, 항저우 출신의 60 먹은 할매인 이 할매가 뭐한 팩트죠. 지금부터 팩트 시제죠. 팩트 climbs where? To the top of a hill. How often? Every morning. And she 무슨 품사예요? 동사죠. 소리 지른다. 어찌 지른대요? 그렇죠. 언제 지른대요? 그들의 그녀의 매일 하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 전에, 그렇죠. 시작하기 before it이죠. 그 동명사죠, 이거. 그녀의 매일 하는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냅다 지르고 본다? 소리부터 지르고 본단 말이죠. 이 새끼! 시작하단 말이죠. 네. Sometimes, 때때로 she yells out. 그녀가 뭐 하면? 소리 지르면, other people yell back. 딴 놈들이? 대받아서 소리를 지른다. 이거 뭐 보답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아니고 뭐였다? 메아리였다. 착각하고 있는 건 할매가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작곡대기 올라가고 매일 아침에 막 소리 지르고 어떤 놈들이 막 소리 들으면 그러한 것들이 그녀가 뭐 하도록 만들고 웃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녀를 좋은 분위기에 빠져들게 한다. 그래서 yelling out. 이거 not only A but also B죠. Not only A. 참 이거 얘기하는데 not only A but also B는 뭐로 바꿀 수 있었더라? Not only A but 그렇죠. 뭐도 아닙니까? 그렇죠. B as well as A로 바꿀 수 있겠죠. 그걸로 바꾸면 it believes that yelling is good exercise for the lungs. As well as is fun. 아, is 앞차표 앞에 있었네요. 그럼 그냥 fun만 가져가겠습니다. fun. 그래서 not only A,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읽으라 했죠. A는 당연하고 B과 B를 강조하는 병렬 구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로 바꿀 수 있다? B! As well as A. B 말이야, B. 그렇습니까? 이거 왜 자꾸 얘기합니까? 이게 주어로 사용됐을 때 뭐한테 맞춰야 된다? B한테 동사를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Not only A, not only I, but also she is a doctor 하는데 she as well as I is a doctor 한단 말이죠. I am a doctor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때는. 그렇습니까? 나쁘면 그녀도 의사야 안 된다. 그녀가 의사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그러니까 뭐 소리 지르는 게 좋은 점입니다. 저 재미 당연히 재미도 있고 막 내가 야호 했던 사람도 야호 재밌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뭐를 위해 뭐에 좋다 뭐에 좋다 간에 좋다. 네, 좋습니다. 예.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놈이 나오죠. 어디 출신이야? 직업은 뭐래? 사이키아트리스트, 그렇죠. 정신 심리 상담사죠. 미국 심리 상담사인 피터 칼리퓨라 박사는 동의하죠. Yelling can have a positive effect라 는 것에,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게 좋은 장점이 있다는 거, 좋은 효과를 준다는 거. 그래서 그 박사가 말하기를 누가 뭐 한대요? 말하기를 누가 뭐 한대요? 소리 지르는 것은 뭐 한대요? 누구를 자극한대요? 그래서 얘가 뭐 한대요? 뭘 생산한대요? 그렇죠. 이 호르몬의 이름 뭐겠어요? 이 호르몬이 그렇죠. Those hormones called endorphins은 헬프해주죠. 누가 뭐 하도록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도록 편안해지도록. 안 해봤나요? 안 풀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찾기? 주제 찾기네요. 그래서 여기에 주제는 어딨나요? 어느 문장에 주제가 있나요? 주제가 들어있는 문장 찾아볼까요? 'Letting out a loud yell can be good for you'가 주제문이죠, 그렇죠? 그렇죠? 'Letting out' 또는 뭐또 다른 뭐 여기 앞부분에 주제 나오고 뒷부분에도 한번더 나와야지 좀 주제가 강조되죠. 어딨나요? 그렇죠. 여기에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불과했는데? 그렇죠. 민간요법에 불과했죠. 그래서 뭐의 일부였어요? 관습의 일부였는데 그걸 뭐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한 놈이 있죠. 뒷받침하는 거죠. Chinese wisdom을 증명했더니 왜 그런 효과가 일어났는데 왜 좋대요? 엔도르핀이 나오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엔도르핀이 뭐 한대? Help people relax.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게 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번? Yelling has a positive effect on your health. 얘는 왜안 되는데? 누가 뭐 했대요? 이건 약이죠, 얘는. 그렇죠, 약은. 그렇죠, 서양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였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의학이, 한약 같은 거죠. 한약이 서양에 수용된다.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 얘는 왜안 돼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얼토당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렇죠.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고 있다. 아니죠. 돌 하루만 만지면 아들 낳는다 뭐 이런 거. 그런가? 그런 내용 안 나오죠. 과학적 근거가 있었죠. 얘는 왜안 돼요? 지는 것은 가끔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한다. 소리 지르면 교통사고 안 당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니까 처음하는 꿈을 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누가 뭐 한대요? 무엇은 필요하다. 오케이. 가주어 진주어구죠. 뭐 하는 것? 규칙적으로 아침에, 아침마다는 아니고 아침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일단 억셉트의 뜻은 뭐든가요? 억셉트는 받아들이다. 그렇죠. 받아들이다.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그 다음에 Believe. Belief의 일단 뜻은 뭔가요? 믿음이죠. 얘 복수형이 뭐야? Beliefs. 그렇죠. 그러면 왜, 얘 보고 왜 예외적이라고 얘기하죠? Beliefs가 왜? 원래는 후 소리로 끝나면 좀 부드세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죠? 발음이 믿다랑 발음이 똑같은 소리예요. 믿다가 돼버리죠. 그래서 얘를 그렇게 한다. 그럼 이런 짓 하는 놈또뭐 있죠? 뭐였지?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죠. 없어. 그래서 지붕도. 아, 데프? 데프가 뭔데? 얘는 형용사 아닌가요? 근데 여기에서 왜 붙이고 싶은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F가 뭐지? 자, 김어근. 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Protect A from B가 뭐예요? Protect A from B. 그렇죠. A를 B로부터 막아주다, 보호해주다. 그 다음에 Necessary. 동의가 뭐가 있던가요? It is need? Need가 여기 동의어가 될 수 있을까? Need는 명사인데 Necessary는 형용사인데 It is needed. 뭐 그것도 가능하고 또 required라는 뭐? 뭐? REQIR R E Q 아 Q I R E D 아, 주 이거 required 요구되는 또 crucial 이거 있죠? 이런 데 crucial, it is required, it is necessary, it is needed.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이런 단어들. 맞습니다. 완전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 이제 뭐 중학교 때 영어, 저는 중학교 때도 해보고 고등학교 때도 해보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억에 남는 거는 고등학교 때 했는 거. 초등학교 때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ABCD 노래 보고 있는데 ABCD? 있습니까? 아, 그거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몇 번 다 했단 말이에요, 저거. 아니 우리 학원 그런 거 없었다니까. 그냥 학교에서 뭐 다 했겠냐? 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선생님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배우셨나? 예, 당연하죠. 그렇습니까? 왜? 네. Practice가 가리키는 걸 찾아서 영어로 쓰래요. 그렇죠? 아까 했네요. 그렇죠? The practice가 뭐였어? 그렇죠. Letting out a loud yell 하는 관습이죠. 큰 소리를 지르는 관습이죠.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라. 이러면서 대대로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they believe what? That smoking is bad for health. 이거 뭘로 만드는 말이야? 지금은 뭔데? 지금 뭔데? 능동태인데 뭐로 바꿔라? 수동태로 바꾸란 말이죠. 바꾸면 it is 무슨 시대야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it was가 아니고 it is believed that smoking is bad for health. 가 그러면 똑같은 표현 smoking is believed 그렇죠 believed to be bad for health. 그치 민수야? 네. 그치 민수야? 네. 네. is believed to be bad for health. 여기서 했던 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문법 문제였습니다. 39. 됐습니까? Okay, number 39. Category language title learning language. 됐습니까? 일단 조사해온 것들 human being이 뭐던데? 그렇죠. 인간, 인류, 인간 종류를 human being이라고 그러죠. 그럼 being의 뜻은 존재라는 뜻이죠. 인간이라는 존재. 존재하다, be. 존재, being.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네. 와우. 존재라는 뜻의 단어가 하나 더 있죠. 스펠링이 정확하게 existence인데 existence가 응. 존재, 실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존 욕구 existence needs 어? 이거 뭐 철학이겠죠 이건. 제 철학 배워왔잖아 철학. 왜 철학으로 왜 아닌데?
coexistence 같은 단어 나오네. coexistence. cooperate가 뭐야? cooperate. cooperate. 협동하다, 협동하다. co가 붙으면 함께란 뜻이죠. non-existence. 부존재. pre-existence. pre가 붙으면 미리란 뜻이죠. 선존재. 미리 있었던 어떤 거. 됐습니다.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조던 명형부 그렇죠. 부사입니까 이게? 부사죠. 그러면 learning 됩니까? learning, learning ing 형태로 바꿀 수 있나요? learning 당연히 되죠. start니까 start to learn, start to learning a new when do human beings start to learn a language? A new study shows that a language acquisition starts even before birth. acquisition이 뭐였더라? acquisition 그러면 동사형이 뭐예요? 이렇게 그래서 파리스 안 떴나요? 그거 어떻게 읽어요? acquire. acquire. 그러니까 획득하다, 얻다. 그렇습니까? 그럼 G로 시작하는 같은 말.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acquire, 습득하다, 얻다, 갖게 되다. acquisition, 습득. A new study shows that language acquisition starts even before birth. In this study, researchers from Germany's University of Würzburg recorded the cries of newborn babies in France and Germany. They wanted to see if there was a noticeable difference in their speech patterns. If 뭐한 놈이야 이거? 그렇죠.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래 또 모르죠. 그렇죠? 이거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이걸로 바꿔 쓸 수 있죠. 그걸 또 받아 적고 앉았죠. 그렇죠. 맞아. 이건 날씨잖아. 그래서 잘 안 좋았었어. 아, 나 이거지. 어차피 못 보지. 아, 어차피 뭐가 달라진 거?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if 뭐 할 때 배웠더라? They want to see there was enough to be made. 이거 배울 때 배웠어. 아, 이거 배울 때 배웠어요? 어, 그래요? 이거 뭐 없는 뭐 할 때 배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의문사 없는 간접 의문, 아 직접 의문문을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문 간접 의문 바꾼 거 할 때 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직접 물어봐. Was there a noticeable difference in their speech patterns? 그렇죠. 그러니까 they wanted to see 더하기 was there a noticeable difference in their speech patterns를 합치니까. They wanted to know whether there was a noticeable difference in their speech patterns or not. 된 거죠. 그러니까 they chose those two countries. Two countries. 뭐 대신했어요? Germany and France. Germany and France 대신했죠. Because their languages are very different. 그런 이유가 나오고 있고요. In French, many words have the stress at the end. Why? Why 뜻은? 반면에죠. 반면에 in German it is the up, it is the opposite. 해석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야 해석은 해석은 독일어에서는 정반대라는 얘기는 이거랑 정반대라는 얘기죠. 여기 반면이란 말 했으니까 아, 정반대. 스트레스가 많잖아. 강세죠, 강세. 일단 스트레스는. 지금 프랑스어에서는 많은 단어들이 강세가 어디에 온다? 끝에 온다. 반면에 독일어에서는 정반대라고 했으니까 뭔 얘기야? 강세가 앞으로 온다.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오라고 내가 주문했죠? 뭐 하라고 그랬어? 뭐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Many words have the stress at the beginning. 명사다리 아닌가요, 혹시?
In French, many words have the stress at the end, while in German, many words have the stress at the beginning. 강세가 뒤에 강세가 오는 건 프랑스어고 앞에 강세가 오는 게 독일어란 말이죠. 독일은 왜 이렇게 얘기하고 프랑스 애들은 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 그래서 맞습니까? 이거 유럽 사람 비하네. 비하가 아니고 그냥 스트레스가 그렇다고 팩트인데 뭐 비하야 그게. 프랑스인이 they found this pattern. 자, this pattern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뭡니까? this pattern 조사해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내용 파악 영역이었죠. 흥미롭게도 연구자들이 이러한 패턴을 어디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의 첫 울음에서 발견했대요. 이런 패턴 어떤 패턴인데? 프랑스에 프랑스 갓난애기 어떻게 온단 말이야? 응예 응예 이런 패턴. 독일 갓난애기 어떻게 온단 말이야? 응예 응예 이렇게 온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한국에는 응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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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강세가 없으니까 응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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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죠. 서울하기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응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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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rench baby's first cries rose in tone toward the end while the German infant's noises show the opposite pattern. 요즈는 장미죠? 맞아요. 뭔데? 몰라. 뭐에 무슨 형? 바로 라이즈의 3단 변신. 라이즈 로즈 리즌. 리즌 스펠링은 알죠? R-I-S-E-N. 자, 이거 해석을 해보세요. 자, rise in tone toward the end가 뭔 소리야? Rise in tone toward the end. 그렇죠. 톤이 끝을 향해 올라간단 말이야. 톤이 끝을 향해 올라간다. 톤은 억양이 끝을 향해 올라간다는 얘기는 스트레스가 어디 간다? 뒤로 간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이거하고 같은 얘기를 이번엔 이렇게 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while의 뜻은 반면에 infant. 자, infant가 뭔 뜻인데요? 아기죠. 베이비 쓰면 되지. 왜 이게. 자, infant는 어떤 아기를 보고 infant라고? 그렇죠. 갓난아기.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 newborn baby. 유번 베이비가 뭐다? 인펀트죠, 인펀트.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기에 관련된 어휘 몇 가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인펀트. 토들러가 있죠, 토들러. 토들러는 어떤 애를 보고 토들러라고 해요? 토들러. 아장가장 기어다니는 애를 보고 토들러라고 해요. 기어다니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냥 인펀트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갓 태어난 아기는 infant라고 합니다. infant. 그 다음에 아장아장 걷는 애는 뭐라 그런다고? toddler라고 한단 말이에요. toddler. 예? 네, baby는 일반적인 표현. 오케이, 난 니들한테 baby라고 안 할 거고요. 오케이. 자, the opposite pattern, 정반대 패턴이니까 얘를 갖고 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showed, noises showed, cries, rose in tone. rose 대신 딴 걸 써야 되겠죠? rose in tone toward the end가 아니고. down 동사를 쓸 수도 있어요. down in tone toward the end. 됐습니까? 응, 예. 응, 예. 이렇게 온단 말이죠. 됐습니까? baby is memorized. 자, memorized. 일단 뜻은 뭐예요? 명사형은 뭐든가요? 어? 명사형? 명사형 메모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킬러즈 메모리죠. 됐습니까? 아, 선생님. 예. 오케이, 메모라이즈 일단 같은 거 R로 시작하는 뭐가 있나요? 그렇죠, 리멤버죠. 리멤버 굳이 안 써도 되겠죠. 명사형. 아직 안 봤어. 마찬가지 반면에 while they 아 이번에는 while은 뭔 뜻이에요? while they are still in the warm 그렇죠? they are still in the warm 하는 동안 그러니까 while의 다양한 뜻 이번에는 why죠 그들이 warm이 뭐예요? warm 아니, 움이죠 움 자궁이죠 자궁 속에 있는 동안 after they are born they follow the same patterns in the speech that they make 뭐한 놈이야 이거? 그렇죠 관계대명사죠 뭐 대신 왔어?
그렇죠. 바로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거 베이비즈 아니죠, 이거. 그렇죠? 오케이. 왜 mothers인지 좀 이따가 내용 파악 시간에 물어보겠습니다.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렇죠? 질문으로 시작하죠. 언제 사람은 시작하냐 말이죠. 인류는 언제 시작합니까? 두라 랭귀지 하는 것을. 그렇죠? 언어를 언제 배우기 시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뭐두 살, 세살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A new study shows. 새로운 연구가 증명했습니다. That language acquisition starts. 언어 습득이 시작했나? Even before birth. 언제?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부터 language acquisition이 start한다는 사실을 연구 결과 밝혔대요. In this study, 연구에서 어떤 놈들이? 이 대학교 출신의 연구자들이 뭐 했대요? 녹음을 했죠. 뭘 연구했대요? 뭐의? 그렇죠. 아기는 아기인데 어떤? 그렇죠. 프랑스와 독일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의 울음을 이 독일 이상한 똘갱이들이 녹음했답니다. 미안합니다. 연구자님들께서. 오케이. 왜 이딴 짓을 했는지 나오죠. 왜 이런 짓을 했대요? Because they wanted to see. 그렇죠. 알아보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If there was a notice about 뭐가 있는지 아닌지. 그렇죠. 눈에 띄는 차이가 있는지. 어디에 있어서. 그렇죠. 그들의 말하기 패턴에 있어서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럼 말하는 걸 녹음해야 되는데 뭘 녹음했어? 그렇죠. 울음소리를. 얘들이 말을 못하죠. 그래서 입에서 낼수 있는 소리의 중에 하나인 울음소리. 웃음소리를 녹음하자고 했어. 아하! 아하! 하! 하! 레이처, 스테이는 뭐 드셔봤어요? 뭐 드셔봤어요? 얘 대신 왔죠. 연구자들이 뭐 했대요? 골랐대죠. 그쵸? 뭘 골랐어요? 이두 나라, 프랑스와 독일을 골랐어요. 왜 골랐대요? 그렇죠. 뭐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바로 옆에 붙어 있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적인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골랐대요. 그래서 어느 동네, 어느 언어에서는 프랑스에서는 many 단어들이 강세를 갖는데 어디에 갔느냐? 끝에 갔죠. 반면에 독일어에서는 정반대란 얘기는 강세가 어디에 간다? 앞에 간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찌 흥미롭게도 연구자들이 뭐 했대요? 발견했죠. 뭘 발견했대요? 그렇죠. 어디에서? 인펀트의 첫 울음 속에서도 이러한 패턴을 발견했죠. The French babies는 cry, 웁니다. 그렇죠. 아니 참 우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명사네. cry는 명사로 쓰였죠. 울음이 울음소리가 뭐 한다? 올라간다. 뭐에 있어서? 톤의 억양에 있어서 어디를 향해서 끝쪽을 향해서 올라가는 얘기는 끝소리가 어째진다? 약해진다? 세진다? 세진단 말이죠. 예. 예. 이렇게 온단 말이죠. 반면에 독일 갓난아기들 여기에 뉴본하고 인펀트하고 같다는 사실 보이죠 지금. 여기 소리는 뭐 했대요? 보였죠. 정반대 패턴을.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온 패턴. 베이비즈가 뭐 한대요? 아기들, 애들이 뭘 한다고 뭐 한대요? 기억 안 되죠? 뭘 기억 안 돼요? 엄마의 말하는 패턴을. 그들이 어디 속에 있는, in the womb. 자궁 속에 있는 동안. 네, 그래서 그들이 뭐한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이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따르죠. 똑같은 패턴이죠? 뭐에 있어서? 그들이 뭐 하는? 그렇죠. 엄마들이 만드는 억양 속에 있는 패턴을 그대로 따라한다. 데이가 여러분, 이거 문제, 시험 문제, 이거 수능형 문제였다면 이 데이들 쭉 해놓고 어느 게 다른 놈이야. 이런 문제 얼마든지 낼수 있죠. 그리고 맨날 나오죠. 이게 그거 내기 딱 좋은 문제죠. 그래서 주제문은 어딨나요? 주제문. 응. All this study shows that language acquisition. Acquisition. 오케이, 전체라기보다는 주제문은 language acquisition starts even before birth.
그렇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놈, 어느 나라 출신의 언놈들이 뭐 했대요? 리서처들이 했죠. 뭔 짓을 했어요? 우리말로 얘기해서 뭔 짓을 했어요? 그렇죠. 암호학이나 한국학, 일본학이 다 했대요? 그렇죠? 독일이랑 프랑스 왜 걔들 설득했느냐? 걔네들은 바람의 차이가 그렇죠. 또 프랑스에 프랑스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에 올라가고 우려는 꽉 그렇죠. 앞에 올라와 그렇죠? 부산 사투리와 대구 사투리의 차이예요. 그래요. 저래요. 이건 구미 사투리죠. 이가 무라카노 무라카노 그 차이, 어, 그렇군요. 네. 아메리카노. 와우, 재밌네. 예,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나머지 문장들은 전부 실험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억양은 뱃속에서 배우네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울음소리 이 글의 내용을, 어, 아기의 건강 상태를 알리는 신호인가요? 엄마가 사용하는 언어의 억양을 담나요? 어디에 나온대요? They need a memory to their mother's speech patterns while they are still in the womb. 인가요? 그게 그 인건가요? They follow the same patterns. 그래서 they follow the same patterns that they make. That their mothers make. 언어권에 따라서 울음소리 크기가 다른가요? 몰라요. 뭐가 다르다 그래야 돼요? 언어가 다르다. 스트레스의 위치가 다르죠. 스트레스의 위치, 강세, 액센트, 그렇죠. 그러니까 액센트의 위치가 다르죠. 오케이. 그래서 그걸 인터네이션이 다르다. 인터네이션이 다르다. 그다음에 부모의 언어와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비슷한가요? 아니죠. 부모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있다는 것도 아닌 거. 그래서 제목으로 제일 적절한 건 뭐든가요? 이번 Babies Learn Language in the Womb. 아이들은 자궁에서도 언어를 배운다. 그럼 We are all language inventors는 무슨 뜻이라서 한대요? 무슨 뜻이라서? 그렇죠. 우리가 모두 언어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아니죠. The cultural differences of language는 무슨 뜻이라서 한대요? 문화의 차이에 따른 거. 언어의 문화적 다양성 하면 되겠죠. 언어의 문화적 다양성. 뭐 프랑스에 맞긴 맞는 말인데 프랑스에 어떤 문화가 있어서 억양이 그렇다 뭐 독일에 어떤 문화가 있어서 어떻다 뭐 이런 내용 아니고요. How many languages can humans speak? 몇 개 국어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How can babies learn languages easily? 아기들이 어떻게 쉽게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빈칸에 공통 그러다 다시 나눠 공통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찾아 준비됐죠? D The average temperature in summer rose by 1 Celsius over the past 30 years. Okay. Oh, well. Okay. 1 얘는 안 읽어줄 거야? 1 degrees Celsius. It degrees degree. 사선차가 디그리 안 나고 세슈스만 나오는데요. 1 degree Celsius. The average temperature in summer rose by 1 degree Celsius over the past 30 years. Over the past 30 years가 뭐야? 지난 3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by는 뭔 뜻으로 온 걸까? 까지? 까지? 또까지? 그 다음, smoke was rising. Was rising. Rising. From the chimney into the air. 오케이. 그 다음에, 침니가 뭐예요? 굴뚝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water of the river began to ride fast after one of the heaviest rain ever. 틀린 거 빨리 찾아내.
뭐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팩트죠, 팩트. 여름철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에 걸쳐 지난 30년에 걸쳐서 일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팩트라고 볼 수도 있지만 퍼머넌트 팩트야, 템포러리 팩트야. 그래서 이걸 템포러리 팩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is rising. temporary effect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죠. 어떤 일시적인 전 지구적인 시간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기온이 오르는 것은 아주 짧은 기간의 일이라고 볼 수 있죠. 45억 년의 기간 중에 지금 기온이 1도씩 오르는 것은 아주 잠깐 일어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 기준으로 보면 계속 오르는 것 같지만 지구 기준으로 보면 어떤 팩트? temporary fact, permanent fact가 아니죠. temporary fact죠. 그래서 이게 이 형태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smoke was rising. 그렇죠. 이거 과거 진행형. rise의 뜻이 뭐 하답니까? rise의 뜻이 자동사, 지가 하는 겁니까? 당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슨 동사 rise는 자동사죠. what 없죠. 이 뒤에 안 맞는 식으로 봐도. 이 뒤에 놓으시고 what 없죠. 가 자동화죠. 그러면 얘랑 반대되는 뜻이 있죠? 아니 반대된다기보다는 얘 타동사 버전인 거죠. 타동사 버전. 자동사 버전은 rise, 올라가다. 그렇죠. raise죠. raise. 뭐하다? 올리다죠. rise, 올라가다. 그럼 the sun rises야. the sun rises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the water of the river began to rise. 누가 뭐 했대요? 뭐의 뭐가 뭐 했대요? 강물이 올라가기 시작했대죠. 어떻게? 빠르게 상 수면이 수위 물 높이가 빠르게 올라갔죠. After one of the heaviest rain ever. 지금까지 가장 심한 폭우가 폭우 중에 하나가 내린 후에 누가 여기에 rains라고 했죠. 그쵸? 여기에 rain은 비가 아니고 비가 한번 오는 어떤 우기나든지 비가 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복수명사 취급할 수 있겠네요. one of the 최상급 그쵸 복수죠. 원이 왔는데 어떻게 복수가 안 오겠어. 그렇습니까? 여기 rain은 비가 아니고요. 비가 내리는 기간이라든지 비가 오는 어떤 사건 대신 왔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 취급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왜? What's the matter? 8시 반까지잖아요. 다음 number 40. 그렇죠? 40. 다음에 category body title 이라고 누구한테 말했다? 됐습니까? 정의를 위해 써라.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문법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Your brain is like a small empty room and you have to fill it with such furniture as you choose. 왜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is alike. 그렇죠. 뭐로 바꿔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그렇죠. similar to. 와우. Wow, 딱 자세가 돼 있네. Your brain is similar to a small empty room. Wow, alike나 similar to, be similar to, be alike. 뭐뭐가 비슷하다 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Feel a 윗비다. 그렇죠? 그럼 뭐 대신 왔는지. 얘는 뭐 대신 왔어요? Brain. 아, brain을. 아, 이런 걸로. 그렇죠. 이게 브레인이 아니죠. 엠티 룸 대신 왔죠. 이놈아. 엠티 룸. 그래서 이 글에 어떤 방법으로 좀 국어 지금 국어 시간이나 무슨 법 비유법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중요하죠. 비유법을 써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힘드니까 눈에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비유법이죠.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비유의 달인. 멋진 사람이죠.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죠. 비유의 달인이죠. 그렇죠?
뭐 하도 많아가지고 그니까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나중에 노회찬 어록 뭐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든지요. 어? 유명세 이것도 어때요? 아 그것도 괜찮죠. 비유법 같은 거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하는 얘기 들으면서 이제 재밌는 거 느끼는 거 그것도 좋은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일단 Fill A with B죠. Fill A with B. 예, 여기 서치의 뜻은 그렇죠. 그러한이죠. 오. 여기 as의 뜻은 아, 네가 고를 때 그렇죠. 그럼 as는 그렇죠. 네가 고른 것 뭐로서의 as입니까? 이거 매너로서의 as라 했죠. 아이고 방법으로서의 as라 했습니다. 방법의 as다. 오케이. 그래서 가구는 가구인데 어떤 가구? 네가 고르는 그대로의 가구. 오케이. 그 다음에 저 누구 같은 사람 이제 얘기하죠. 뭐 그 다음에 솔트 바꿔 쓸 수 있는 거 카인드나 타입이나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카인드, 타입, 종류란 뜻이죠. 근데 솔트가 동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다? 오르거나이즈 하다 이 말이죠. 오르거나이즈 하다. 그렇죠? 오르거나이즈 뭐 하다? 정리하다. sort, organize. 정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종류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 이댄, 뭐 한 대시야? 그렇죠. 관계 대명사죠. 그렇습니다. Every sort, every sort, all the furniture of, all the furniture of every sort, sort 어떤 that you come across, that he comes across. come across의 뜻 그렇죠. 우연히 마주치다. 그러면 hit upon 좋네. hit upon 그 다음에 hit by chance 또는 뭐 meet by chance 해도 되겠죠. meet by chance meet by accident 되겠죠. meet by accident meet accidentally도 되겠죠. meet accidentally 그렇습니까? 우연히 마주치다. meet accidentally, meet by chance, meet by accident, come across. 건너서 가다 아닙니다, 이거. 건너오다가 아니고요. 우연히 만나다는 뜻이고요. meet by chance, M-E-E-T, hit by chance, meet by chance. by chance 대신에 accident 똑같이 되고요. as a result, 뜻이 뭐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찾아봤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resultingly, 이런 것도 있고, 또. for the reason. 그렇죠. for the reason. 또. 네. therefore. 또 so 뭐와 뭐를 연결한다? 어떤 내용과 어떤 내용을 연결한다? 워딩과 결과를 연결하는 말들을 한번 접속 부사 위주로 so는 뭐 접속사로 보통 쓰지만 여기에 넣을 수도 있긴 합니다. 나머지 접속 부사 중요한 이유는 뭐 이 접속 부사 가지고 막 뭐 뒤죽박죽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 자 어쨌든 여기 저 이거 참 본다간데 이거 as you choose가 왜 맞죠? 네가 고르는 대로 됐습니까?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as a result the knowledge which might be really useful to him get crowded out or is mixed up with a lot of less important things 뭐 일단 기니까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끊어가도 될 것 같은 내용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뭐한 놈이 이거 관계대명사죠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덩어리죠. knowledge is not done which might be really useful to him 한번 길어봤자 it 그렇죠 발견했군요. 틀렸죠 그래 내가 맞습니까? get crowded out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암만 길어봤자의 중요성이죠. 암만 it get out, it get crowded out 하고 보시죠. 틀렸죠. it get out이죠. it get crowded out이죠. 그지 민수야?
됐습니다. 그 다음 get 뒤, 이것도 다 물어봤죠. get 뒤에 무슨 시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crowded out은 crowd out으로부터 왔네요. crowd out 쓰면서 뭐예요? 그렇죠. 뭔가 꽉 채워서 밀어내는 걸 crowd out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식이 밀어내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crowd out의 몇 번째 녀석이야? 그렇죠. PP형이죠. get 뒤에 무슨 시? 어떤 시? 그러니까 get 대신 쓸 수 있는 건 is. 되겠죠? 수동태로서. is crowded out. 그니까 꽉 채워져서 밀려난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 get라는 건 여기도 보입니다. 여기 is가 보이죠. 그니까 r가 아닌 거. 중일 문제죠 이거. 그렇죠? 중일 문법 문제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잖아 이거. 근데 분위기가 나와서 It gets crowded out이죠. It gets crowded out은 딱 한 군데만 있었습니다. should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습니까? 그때만 가능하지. 이때는 없습니다. Let's improve things.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so he has difficulty finding it. 그래서 내가 뭐 물어봤죠? so는, 아, 그렇죠. 이거 내용 파악이었군요.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원인, 내용 파악 문제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중요할 수도 있는 지식이 뭐하고 밖으로 튕겨나가거나 또는 덜 중요한 정보와 함께 섞이는 것이 뭐가 돼서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는 뭐한다?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할 수도 있는 정보는 다른 정보 때문에 밖으로 튕겨나가고 또는 덜 중요한 정보랑 뭐 해버려서 섞여버리는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는 뭔가를 찾는데 이거 뭐 대신 봤어 이거? important things 이거 대신 왔죠 그쵸? 이거 대신 왔죠 여기서 여기까지 The knowledge which might be really useful to him 대신 왔죠 그에게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는 정보를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is은 The knowledge which might be really useful to him 대신 왔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물어봤냐 하면은 have difficulty doing 이죠 have difficulty doing have difficulty doing은 무슨 뜻이다 그렇죠 여기에 형태 동사 형태 have difficulty to도 아닙니다 됐습니까 have trouble doing이라고 했죠 have trouble do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표현 뭐뭐 하느라 바쁘다는 뭐죠 be busy doing 됐습니까 뭐뭐 하느라 바쁘다 be busy doing 됐습니까 무슨 음식 이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BBD doing, have difficulty doing, have trouble doing. 오케이, 나 같으면 이 it 가지고 문제 냈을 것 같은데요. 딴 문제 냈네요. Wise man is very careful about what he takes in his brain. 근데 비교, 이번에는 비교의 방법으로 하고 있죠.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 Fool이랑 wise man을 비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하는 놈이야, 이거? 의무사. 그렇죠? 그래서 그가 머릿속에 무엇을 집어넣을지라는 것 네. 그러면 얘를 이게 항상 어렵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그러면 얘를 한번 빼내 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된단 말이야? What does he take into his brain? 지금 뭐라고 가정하고 해본 거야? What이 뭐라고 가정하고 해본 거예요? 의문사라고 가정해 본 거죠. 그럼 what does it take into a wise man is very 그럼 이런 문장 똑똑한 놈은 매우 조심합니다. 그래 놓고 그가 무엇을 집어넣을지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뭐다 얘다 얘는 관계 대명사죠. 그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얘는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사죠 관계사 그 말은 이 what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더 things that he takes into his brain 그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그렇습니까? 이 것만 들은 what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왜 겉만 그럼 겉만드는 that과 겉만드는 what의 차이점을 얘기했습니다. 겉만드는 that은 뒷부분이 어때? 어때? 어때요? 퍼펙트하죠? 완벽하죠? 근데 여기는 명사가 뭔가가 사라지죠? 그쵸? 그럼 예를 들면 he takes it into his brain. 그쵸? take에 뭐가 없어 지금? 이 자리로 가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that이나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와시죠. 목적어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take라는 타동사 뒤에 where가 와있죠. 그럼 take에 뭐가 없어졌다? 목적어가 없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대명사 what을 쓴다는 얘기. 됐습니까? he will have nothing but 그래서 이거 맞는 이유가 그거죠. that이나 이런 것들을 썼으면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what을 써야 될 자리에 what을 썼기 때문에 맞죠. 그 다음에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그렇죠. Why the wise man will have nothing but the right tools for his job. The nothing but은 뭐로 바꿀 수 있나요? Nothing but에 대해서 무슨 수혜라고 하는데요? Nothing but 뭐로 바꿀 수 있는지 물어봤네요. He will have only죠. He will have only the right tools for his job이죠. Okay, right의 다양한 뜻이 있죠. 여기서 right의 뜻은 옳은? 이게 낫겠죠. 적합한이 좋겠죠. 그럼 right이 적합한이란 뜻이니까 동의어 뭐가 있다? proper. 그렇죠? 적당한. proper tools for his job. 됐습니까? But he will make sure that they are in perfect order so that he can recall them easily. Okay, 그래서 계속해서 he는 뭐 대신 왔겠어요? Wise man will make sure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Right tools 대신 왔죠. Make sure right tools are in perfect order so that he can recall what?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툴이 비유하고 있죠. 이 툴이 비유하고 있는 건 뭐예요? Knowledge is which might be really useful to the wise man. 대신 왔죠. 됐습니까? 똑똑한 놈에게 필요할 수도 있는 지식들. 대신 왔죠. 그러니까 이 댐은 글자 그대로는 툴도 대신 왔지만 이 툴이 비유하고 있는 뭐다? 지식이죠. 지식. 그 다음에 so that he can recall 해석해 버렸죠. so that he can recall이 뭐야? 그렇죠.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why? 그렇죠. why? 왜? so that he can recall them immediately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n't think that a small room. small room. small room에 대해서 뭐 조사하는데요? small room이 뭘 비유하고 있나요? 그렇죠. 뇌죠, 뇌. 그니까, 빅 룸도 있고, 스몰 룸도 있고, 그런 거죠, 뭐. 그니까. 그 다음에, endlessly, endlessly. 그런 뜻이니까, 끝없이란 뜻이니까. 그렇죠, forever. 그 다음, otherwise는, 뜻이 일단 뭐니까? 그렇죠. if not의 뜻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앞과 뒤에 어떤 내용 앞에는 어떤 조건을 얘기하죠. 그리고 뒤에는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연결하는 거죠. 그니까 네가 100점 맞아와 otherwise 안 해줄 거야 안 사줄 거야 이런 거 할 때 쓰는 게 otherwise죠. 조건 걸고 안 이루어졌을 때 상황 연결하는 게 otherwise라는 얘기죠. 그니까 네, 뭐 하는 웬이에요? 그러면 the time will come when for every bit of knowledge you add 예지도 오케이. 그러지 않으면 누가 뭐 할 거래요? 그때가 올 거래죠. 그래서 때는 때인데 어떤 때? 네가 뭐 하는 네가 집어넣은 모든 지식들이
지식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이다? 관계 부사죠. 그러니까 the why the time will come when for every bit of knowledge you add you 뒤에 빈칸 이제 채워놓으면 you you forget something that you knew before. The why the time will come when for every bit of you add 그래서 네가 이런 거잖아요. 네가 집어넣은 모든 지식들이 뭐 하게 되는 때 지금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뇌는 비유법이죠. 작은 방과 같아. 작은 빅방 같습니다. 그리고 너는 뭐 해야 하는데 채워 넣어야 하면 되죠. 무엇을 그 작은 방을 뭐 그렇죠. 가구들로서 필의 윗비죠. 그러한 가구는 가구인데 어떤 네가 고르는 대로의 말이죠. 네가 고르는 대로, 네가 선택한 그대로의 가구로서 채워야 한다. 비교 이제부터는 여기는 비유법이었고 이제 비교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보는 받아들이죠. 그렇죠. 집어 take in 집어넣는 거죠. 뭐를 모든 종류의 가구, 모든 종류의 모든 가구를 어떤 그가 뭐 하게 되는 그가 마주치는 그러니까 이케아 가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사는 거죠. 그렇죠?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집으로 들고 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느 가구가 어디에 뭐 있는지 찾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뭐가 그 바보에게 뭐 할 수도 있는 정말 유용할 수도 있는 지식이 밀려나가거나 또는 뭐 해버린대요? 뭐랑? 덜 중요한 정보들과 함께 섞여버려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그는 뭘 겪는데요? 그 중요한 그렇죠 자신에게 뭐 할 수도 있는 정말로 useful 할 수도 있는 지식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다음 비교죠. 반면에 여기에 넣을 만한 말 뭐? while, however 이런 말 넣으면 되겠죠. on the contrary 그렇죠. on the contrary, why, however 넣으면 되겠죠. 반면에 여기에 however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however 넣으면 되겠죠. on the other hand 아, on the other hand 말고 on the contrary 예, 그래서 똑똑한 놈은 매우 뭐한대요? 조심한대죠. 그렇죠. 무엇에 대해서 그가 그의 뇌 속에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냐. 그는 넌 가질 거죠. 그렇죠. 뭐 오직 적합한 도구만을 집어넣는 데죠. 뭐를 위해? 그의 해야 할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가 해야 할 위해서 오직 적절한 도구만, right tool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는 뭐 한대요? 단디한대죠. 그렇죠. 단디하죠. 무엇들이 그 도구들이 어떻게 있도록 완벽한 순서, 딱 정리정돈되어 있던 도구들이 딱 정리정돈, in perfect order 하도록 단디한대요. 왜? 그 똑똑한 놈이 그 도구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쉽게 다시 여기서는 찾는다는 의미겠죠. 만약에 도구라면 find에 비유적으로 하면 find고요. recall이 왔으니까 지식을, 지식인 거죠. 지식을 쉽게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정리정돈된 상태로 반드시 만들어 놓는데요. 예, don't think. 생각하지 말래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지 말래요? 그 작은 방이 그 조동사의 수술도 모델어질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 어떤 상태로 끝없이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됐습니까? 예. 만약 니 otherwise의 의미는 네가 만약에 끝없이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때가 오는 거죠. 그렇죠. 때는 때인데 어떤데 네가 집어넣은 모든 그 지식의 한 조각 한 조각들이 한 조각 조각들을 네가 뭐 하게 되는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있게 되는 건 있게 되는 것에 누가 뭐 했든 네가 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있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더 타임 윌컴이 맞는 이유는 뭐 별거 없죠. 일 윌컴인데요. 뭐.
틀린 이유가 뭡니까? 그때가 올 거야.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니가 끝없이, 이, otherwise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이거. 그렇습니까? 니가 끝없이, 여기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 끝없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otherwise의 의미가, 니가 만약에 끝없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란 뜻이죠.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읽기를 맛보고 있네요, 진짜.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답은, forget something이, 그죠. 니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이거 이미 알고 있던 기존 지식을 읽게 되는 때가 올 거란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왜 답이 안 되지 봅시다. benefit greatly from is 뭔 뜻이야?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엄청난 이득을 취하게 된다. 라는 뜻이죠. benefit. 뭐 하다? 이득을 취하다. 명사로 쓴 이득. 여긴 동사로 쓰였겠죠. 오케이, okay, bring back 한 단어로 있죠? 그렇죠. 뭡니까? restore. 또 본문에 나온? 그렇죠, recall. 됐습니까? 회복시키는 거죠, 이거. bring back, 회복하다. restore, recall. 그래서 잊혀진 데이터를 되살리다라는 거. 이건 아니고요. Fill your brain with new, 네 뇌를 새로운 정보로 채우고, realize how important, 뭐 하게 된다, 깨닫게 되죠?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뭐 하는 how야? 의문사죠. How important is it? realize랑 합치지가 이렇게 된 거죠? What is the best title for the passage? Keep your brain and, 답은 뭐예요, 일단? 한번, put. Only important knowledge into your brain. 그렇죠. 오직 중요한 정보만을 머릿속에 넣어라. 됐습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숫자에 관련된 건 맨날 까먹어. 우리 학원비가 얼마인지도 맨날 까먹어요. 요즘은 이 법이 하나 생겼어. 밖에다가 붙여놔야 되는 법이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분들이 적어서 다행이야. 요즘 며칠 날 뭐 하기로 했잖아요. 맨날 까먹어요. 아, 지금 나 다른 일 하느라고 내 용량이 딸리나 봐. 알람을 갖춰. 오케이. 뭐 해라. 뭐 해라. 아, 이거 1번. 뭐 해라. 전체적으로 뭐 해라. 뇌를 텅 비워놔라. 아니죠. 그니까. 자, 그 다음에, remember as much knowledge as possible. 뭐 뜻이야? 뭐 해라. 좀 가능한 한 많은 지식을 기억해라. 아니고요. 그러면, 뭐 하게 돼? 자꾸 그러면, get crowded out 하거나 or is mixed up 하게 된다. make an effort 뭐 해라. 아, 야, 이게 이펙트구나. 이펙트구나. make an effort 노력해라 to improve your memory. 그렇죠. improve 뭐 하다? 됐습니까? 기억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라. Don't mix important facts with less important facts. 그러니까 덜, 중요한 정보를 덜 중요한 정보와 섞지 말아라. 그래서 답은 put only important knowledge in your brain. Okay. 됐어요. 이제 그거 숙제 내야지. 워크북 드렸죠? 그렇죠. 얘 워크북. 이거야? 아니 그 워크북 말고 얘 워크북. 워크북. 방금 챕터 하나 끝냈잖아. 그렇죠? 챕터 하나 끝냈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워크북 있잖아. 이거야? 어. 아니 그건 말고 여기 뒤에 보면 워크북 있잖아. 맞는 거 해갖고 어, 네. 네, 해보세요. 있습니까? 예. 주말에 한 팀 왔네. 주말에 시간이 없는데 말이야. 그쵸? 꽉 시간 없을 때 선생님들 뭐 하래? 나쁜 새끼들.